넥스터. 단 1일 만에 733대 계약 수소전기 차도시장서 돌풍.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소가 예약 판매 실시 하루 만에 700대가 넘는 예약 대수를 기록했다. 20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예약 판매에 돌입한 수소전기차 넥소는 첫날에만 서울 227대, 울산 238대, 광주 156대, 창원 78대, 기타 34대 등 총 733대가 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보조금 지급 대수 240여 대 대비 3배가 넘는 기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대차 넥소 예약 판매 일정이 공개된 이후 당일은 물론 주말까지 영업점마다 문의가 폭주했다며 예약 판매가 시작된 19일 아침에는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1시간 만에 500여 대가 몰려 한때 시스템이 지연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소는 1회 충전 시 최대 609km 주행이 가능하며 여기에 3단계 공기청정 기술로 총 미세먼지를 제거해 딸리는 공기청정기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넥소 1대는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고 1000대가 운영되면 디젤차 2000대분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있다. 특히 넥소가 보조금 지급 대수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예약 대수를 기록한 만큼 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책정된 정부의 수소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으로 총 158대에 지급이 가능하다. 작년 2월 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약 240여 대가 될 것으로 현대차는 예상했다. 지자체 보조금은 최종 공고가 나오진 않았으나 대당 1000만에서 1250만원 수준으로 국고보조금 대수 내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고를 낸 서울시의 경우 대당 1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울산시는 이날 1150만원으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더하면 최대 3500만원으로 넥소 모더는 3390만원에 프리미엄은 372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이 폭발적인 예약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의 품질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수소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